질문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원대학당에 와서 스승님 울타리 밑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마땅한 도리가 있고 예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원대학당에서 추구하는 사제지간의 예와 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아이 답변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난감하냐면 엄격하게 그 사제의 도라든가 사제예라든가 이런 사제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긴장을 하고 좀 부담을 갖고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질문했기 때문에 바르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질문을 받으면 저는 냉철하게 답을 드려야 돼요. 누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바른 답은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옛날 우리 선인들 저 조선시대라든가 아니면 뭐 4,50년 전이라든가 이렇게 사제의 개념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히 나란히 걷지도 못했어요. 항상 몇 발짝 뒤에서 따라가고 보십시오. 그리고 몇 발짝 뒤에서 항상 그 걸음을 걸을 때도 이렇게 손짓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항상 공손한 자세로서 뒤따라가고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뒤따라가더라도 막 손짓을 하면서 뭐 날개짓을 하면서 이러지 않고 항상 공손하게 따라가고 그리고 두세 발짝은 항상 뒤따라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 스승님 그림자가 비치면 그 그림자를 밟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 조선시대의 사제의 도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4,50년 전만 해도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뚜렷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사제의 도가 무너지고 뭐 교수님이든 선생님이든 뭐 스승님이 됐든 그런 그 예절이라든가 그런 도가 많이 무너져서 좋게 말하면 격이 없어졌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진짜 도가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이제 참 제가 이제 바르게 답변을 해드리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사제의 도를 굳이 지키려 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 방식대로 아주 엄격한 잣대로 그 예전 풍습, 예전 예의범절, 이 도덕적 개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왜? 사제의 도도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관운상제 예의가 다 시대에 따라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제지간의 예의라든가 이런 선후배 예의라든가 이런 그 소위 스승과 제자 예라든가 이런 모든 예법이 예전에 기준을 두어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스승과 제자 내가 존경하는 스승과 제자 이 예는 기본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만 제가 좀 첨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원대학당 축제할 때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잘 보내셨죠? 그때 제가 그런 격식이나 예의나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거에 집착하는 거 느끼셨나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손도 잡고 여러분들을 대해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런 때는 격이 없이
아주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러면서 격 없이 잘 융화를 이루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 사제의 도를 너무 챙긴다고 너무 격식을 따지면 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축제에 맞게 노력을 하고 평상시 공부를 한다든가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 업무적으로 대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법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엄격하게 그 사제지간의 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마음을 일으켜서 지금 법문과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부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관계를 굳이 따진다면 사제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다운 마음으로서 공부하는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럼 그 예를 갖춘다는 건 어떤 것이냐? 뭐 옛날 방식으로 막 절을 하고 옛날 방식으로 90도 절을 하고 옛날 방식으로 뒤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꼭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마음으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또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더라도 항상 내가 자세를 갖추고 악수를 하고 자 악수를 우리가 하는데 교만하게 건방지게 하는 악수도 있고 내가 자세를 딱 갖추고 악수를 하는 게 있고 보십시오. 윗사람을 대하는 악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악수할 때 보면 장관들 어떻게 돼요? 악수를 할 때 약간 굽히면서 예를 갖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수를 설령 하더라도 예를 갖추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도 항상 이렇게 존중성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찬잔을 마시더라도 항상 먼저 이렇게 챙길 줄 알고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도 내가 한 발 물러서서 걸을 줄 알고 이렇게 늘 내가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대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사제의 도다. 근데 마치 친구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격 없이 대하니까 마치 친구처럼 대해도 될 걸로 어깨를 짚는다든가 허리를 잡는다든가 예를 들면 예 그리고 뭐 이제 장난처럼 뭐 툭툭 친다든가 예를 들면 절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이 바로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걸을 때도 이렇게 막 나란히 격 없이 걸으면서 막 대화를 하려고 하고 막 앞에 가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을 할 때 저 사람은 친구인지 동생인지 형인지도 모를 정도로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사제의 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조선시대 방식으로서 사제의 도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에 맞게 사제의 도를 지키되 마음으로는 항상 예를 갖추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즉 현 시대에 맞게 노력은 하되 마음은 그 사제의 도를 지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나 마음을 보면 그래도 잘 지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 도원대학당 식구들은 그래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제의 도도 그래도 잘 지켜나가고 있고 제가 이제 점수를 준다면 한 90점은 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점수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 믿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 정도로만 잘 지킨다 해도 여러분들은 훌륭하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들은 환경에 따라서 예의도 달라져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축제 마당에서는 조금 더 마음을 풀어놓고 그 격식에 너무 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여행을 함께 예를 들어 갔다, 예를 들어 만행을 갔다, 여러분들하고 등산을 하든 저 외국이든 아니면 지방이든 만행을 갔다, 그때는 또 그 우리가 축제보다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때는 좀 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예라는 건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바른 예지, 고정관념으로서 격식을 자꾸 지키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연하게 예를 지키는 사제지도를 지켰으면 합니다. 아셨죠?